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화면이 잠깐 멈췄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오네요. 나옵니다. 좋아. 좋아. 잘 나오네요. 반갑습니다. YJU 팀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오. 아, 네. 자, 오랜만에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어요. 자, 오늘은, 방송 열자마자 무려, 50명이 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분들이 와주셨어요. 자, 일단 YJU TV 또 바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먼저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죠? 네, 옷이 왜 그래요? 네? 옷이요? 새로 산 건데? 붐에 거기서 산 거예요. 새로 산 옷인데? 이상해요? 네, 되게 이거 되게 멋있다고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옷이 왜 그러지? 옷 왜 괜찮은데요? 이상한가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로우 팀입니다. 예,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 제피로스 시연 노래 뭔가요? 일단 모르는 건 제가 답변하기 어려우니까요. 모르는 건 안 할게요. 자, 안경 저랑 똑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아, 저랑 똑같습니까, 안경이? 예, 그래요. 축하합니다. 자, 6월 5일날 운영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6월 5일날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6월 5일날 저희가 대회 때문에 운영하질 않아요. 네, 베가몬트 이제 안 팔아요. 예, 이제 나올 겁니다. 6월 5일날 운영해요? 안 합니다. 네. 6월 5일날 운영을 안 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대회를 참가하기 때문에, 따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네. 나인드래곤 입고 돼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나인드래곤을, 입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요요 리뷰 시간은 나인드래곤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것들, 바로바로 반영하는 YJA입니다. 네. 대회 어디서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요요 전국대회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거 저희가 여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어떻게, 어디서 연다, 제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인천에서 한다고 들었어요. 뿌뿌이님은 누군지 저도 모릅니다. 분분탓. 무슨 말이지, 이게? 라인드래곤은 원핸드 바이메탈 요요 아닙니다. 바이메탈 요요는 아니에요. 그, 베어링이 3개가 들어간 거고요. 그, 고스트파이어랑 그 원리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나인드래곤은 바이메탈 요요가 아닙니다. 와페 5 때 키메라만 나오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알려드리고,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가 벌써 오프닝이네요. 오프닝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바로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부터 YJTV가 여름 개편을 시작을 합니다. 여름 개편이 된다는 말을 오늘 처음 지금 봤습니다. 네, 여름 개편이 되는 줄 몰랐어요. 제가 방송을 너무 못하는 탓이겠죠, 이거는? 자, 여름 개편이 된다고 하네요. 좀 더 재밌어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름 개편이 된지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 된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광고 신청이 약간 좀 예전보다 많이 안 보내시더라고요. 광고 신청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적립금을 드리기로 했잖아요. 제가 방법을 바꿔서 이제 요요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요요를 그냥 드릴 거니까 광고 신청 많이 많이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신청이라든지 뭐 요요 배틀이라든지 많이 많이 보내주실수록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첫 코너 요요 상식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요 상식입니다. 자, 오늘의 요요 상식은 나인드래곤 분해법입니다. 요요 상식이 이제 정말 거의 여러분들한테 거의 다 알려드린 것 같아가지고 정할 게 없어가지고 제가 나인드래곤 분해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나인드래곤 분해부터 한번 해보고, 원래는 리뷰부터 해봐야 되는 건데, 일단 나인드래곤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카메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메라도 멈춰있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저희 카메라맨이 오고 있어요. 카메라맨이 재빨리 잘 리프하셨네요.
자, 나인드래곤 오늘의 리뷰 나인드래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인드래곤인데 먼저 분해법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이것부터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 패키지 이렇게 보이세요? 자, 보시면 여기 나인드래곤이라고 이렇게 각인이 적혀 있어요. 완전 대박이죠? 어? 왜 이래요? 네, 나인드래곤이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TPK라고 써져 있어요. TPK. 얘네가 팀 프리킹이라고 그래갖고 그 중국의 그 이런 나인드래곤 같은 시스템을 먼저 만든 업체입니다. 그래서 요 팩토리가 이번에 제휴를 했다고 하고요. 자, 패키지는 지금 보니까 호라이즌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호라이즌처럼 이렇게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 위에는 이렇게 캡이 이렇게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잡고 떼면은 쉽게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또 열면은 이렇게 스폰지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인드래곤이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엄청 신기해 보였어요. 완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POM 바디가 이렇게 돼 있고 잘 보이세요? 이게 POM 바디가 돼 있고 자 그리고 가운데는 약간 무브처럼 이게 안쪽으로 문푹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부터 분해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처음에 분해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분해를 보세요. 분해를 하면은 어? 이게 뭐지? 하하하하하 분해가 안 됩니다. 자, 그냥 잡고 하면 분해가 안 돼요. 그래갖고 제가 방법을 여러 가지 고안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일 잘 분해가 잘 되는 방법이 이 손바닥 쪽 있죠. 손바닥 쪽과 손바닥 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켜 잡고 반대도 이렇게 움켜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돌리면 자 이런 식으로 요요가 이렇게 열려요. 네.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어려우니까 그 주의를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요 잘 하시는 분들만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 초보분들이 사시면 금방 망가질 것 같은 구조더라고요. 자, 요요를 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안쪽에 베어링이 대구형 베어링 있죠. 자, 그리고 베어링이 가운데 또 있어요. 완전 신기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것도 빼시고 여기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빠지고 바디도 이렇게 뺄 수가 있는데요. 자, 바디는 빼면은 파손 우려가 있으니까 제가 그 여기까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양쪽 바디 POM이 이렇게 돼 있고 이 POM에 베어링이 껴져 있어가지고 이 바디가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예요. 디제잉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휘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바디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다리가 돌아가는 상태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스페이서예요. 스페이서인데 패드가 붙은 부분이 위로 오게 이렇게 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반대로 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망가져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이렇게 얹혀줍니다. 여기까지는 그 고스트파이어에서 봤던 거 그리고 그 뭐죠? 그 오프스트링 요일 중에 고스트 오빗이랑 뭔가 구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가운데 베어링 넣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줍니다. 네, 근데 이 축이 여기 축산 보시면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축산이 생각보다 옅어요. 되게 네, 생각보다 옅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조립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번 일단 닫으면 이게 열기가 좀 굉장히 애를 많이 먹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열지 않는 거 추천해드려요. 예, 열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잘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닫을 때도 이 가운데 부분 있죠. 이 가운데 부분을 잘 잡고 잘 닫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사산이 마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조심히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또 닫아주세요. 이렇게 닫고 또 여기를 엄지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끝까지 안 잠길 정도로만 이렇게 조여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네, 여기까지 이제 나인드래곤 분해 방법이었고요. 자, 요요 상식은 여기까지예요. 그냥 나인드래곤으로 본의 아니게 했기 때문에 제가 요 리뷰는 다시 할 겁니다. 요요 강좌 시간에 나인드래곤 리뷰랑 함께 강좌를 할 거예요. 알았죠? 자, 지금까지 오늘의 요요 상식 나인드래곤 분해법입니다. 자, 카메라 옮겨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제가 카메라맨이 이렇게 후다닥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바보구나. 네. 카메라가 안 넘어가는데.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인드래곤의 분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요, 저희가 그 원래 광고 코너인데요. 이번에는 그 저희한테 이렇게 엽서가 날라왔어요. 엽서가. 네, 이렇게 엽서가 날라왔는데, 저 카메라맨님. 여기요, 카메라맨님. 네, 엽서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레터 제가 오늘 처음 받아봐요. 옛날에 제가 2012년도 때 오로라에서 받은 이후로 팬레터를 처음 봤습니다. 어떤 팬레터인지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팬레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적어주셨어요. 정시우님이시고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전화번호는 안 적혀있어요, 아쉽게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 윤종기님에게. 안녕하세요. 지금 요요한 지 5개월 된 정시우라고 합니다. 네, 제가 요요를 처음 시작할 때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튜브 무슨 글씨일까요 이게? 제가 보니 이게 로인 거 저도 알아요. 자세히 보면 구도 같아요. 유튜브 구도 기술을 많이 보니 이해가 잘 되네요. 힛. 다음에는 그곳으로 가서 언젠간 페스티벌 강습 등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요백이 정말 잘 만든 것 같네요. YJ 요요클럽 최고. 스마일, 이렇게 스마일 딱 그려주셨어요. 잘못 보면 해골 같은데 스마일을 그려주셨습니다. 팁! PS를 팁으로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이거 팁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PS를 적어주셔야 돼요. 팁이 아닙니다. 팁! 윤종기님 팬이에요. 어른이 될 때는 꼭 윤종기님처럼 꼭 요요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 시우가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여기 팁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원래 이렇게 PS인데 이 실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팁은 이제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잘 재밌게 알려줄 때 쓰는 게 이제 팁. 유용한 팁 할 때 그 팁이고요. 여기다가는 PS를 쓰셔야 됩니다. 윤종기님 팬이에요가 팁이 될 순 없겠죠. 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재밌게 잘 읽었고요.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 시우님 감사합니다. 네. 전화번호 남겨주셨으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나중에 연락 주시면은 꼭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번 카메라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저희한테 엽서까지 보내주셨네요. 저희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생각보다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별 내용은 아니었는데 되게 재밌는 부분에서 터졌어요. 팁하고 여기 생각하는 시민 이 부분에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편지까지 오고요. 여러분들도 저희한테 이렇게 편지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딱 들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엽서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원래 지금이 이제 바로 요요 리뷰 시간인데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원래 광고 시간인데 또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하다가 또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아직 안 했고요. 와페오 윤종님 트렌드 시그니처 나오나요? 저도 맨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 나왔으면 좋겠어요. 트렌드 시그니처 지금 벌써 기다린 지가 6개월이 지났고 제 나이가 28에서 29으로 변했습니다. 30이 되기 전까지는 제 트렌드 요요가 꼭 나오길 바라는 바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내셔널이 다음 주에요. 네, 내셔널에 원래 트렌드 요요가 나오기로 했었죠. 이번에도 안 될 것 같네요. 저도 이게 참 트렌드 요요가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종기쌤 여친 누구죠? 라고 하셨습니다. 구글에다가 검색해보시면 나올지도 모릅니다. 윤종기 여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펜 테크놀로지 입고 부탁드립니다. 회사를 입고 갈 순 없죠. 저펜 테크놀로지가 회사 이름인데. 크라운 S707로 들어오나요? 네, 들어옵니다. 네, 오늘 메일 주고받았어요. 들어옵니다. 자, 그 오로라민 씨? 예, 오로라 회사 다녔었습니다. 나이 드래곤 얼마예요? 나이 드래곤이요? 나인 드래곤입니다. 네. 카이로스 언제 입고? 카이로스는 아직 만들고 있어요. 제세디지 재입고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입고 예정이 없습니다. 도도요요 입고 하실 생각 없나요?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카이로스가 안 열려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저희한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열어드릴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한번 가지고 오시면 바로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장갑 끼면 잘 된다고 이제 그 매니저 DJ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무장갑을 한번 껴보고 열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무장갑 끼면 잘 된다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코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코너 똑같이 나인드래곤으로 하는 요요 립입니다. 자, 아까 분해하는 것만 보여드려가지고 성능이 어떤지는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자, 오늘은 요 팩토리의 나인드래곤 가지고 제가 요 리뷰와 함께 기술 강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술 강좌는요, 카즈키 모리라는 선수의 콤보입니다. 보시면 되게 신기하실 콤보예요. 잘 한번 보시고 또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못 익히시는 분들은 새로 또 영상을 갖다 드릴 거니,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거 보시고 잘 한번 익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2번으로 넘겨주세요. 좋아요. 네. 머리가 좀 아프게 끼었었습니다. 자, 그럼 또 즐겁게, 오늘도 즐겁게 나인드래곤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저희가 어린이날 때 요요들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그동안 리뷰할 요요가 없었습니다. 자, 드디어 나인드래곤을 입수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자, 바로 또 재밌는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허브 요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베어링 두 개 들어가고 가운데 베어링이 하나 들어간 요요들이요. 자, 이런 요요들 대체적으로 일단 던지면, 들리세요? 이 사운드? 네, 이 사운드 들리세요? 네, 또 마치, 네, 이 사운드. 마치 그 땅을 뚫는 그 드릴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납니다. 자, 이 시스템 요요들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베어링이 3개가 들어갔다. 원래 베어링이 들어간 요요 하나만 돌려도 엄청 시끄럽다고 그 어머님들이 되게 뭐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시끄러워!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런 베어링이 3개나 들어갔기 때문에 3배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던졌을 때, 네, 이렇게 3배로 시끄러운 겁니다. 자, 그리고 베어링이 3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요 자체가 이렇게 좀 떨 수 있어요. 그 떨리는 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리고 리뷰를 해보기 전에 던졌을 때 느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던졌을 때 느낌은요, 부드러운 느낌은 나긴 나요. 근데 엄청 무겁습니다. 엄청 무거워요. 자, 스펙을 아까 말씀을 미리 못 드렸는데, 자, 무게가 82g이에요. 무게가 82g이고요. 직경이 58.9mm입니다. 거의 리플레이 프로하고 맞먹는 수준이에요. 폭은 49mm입니다. 폭 49mm면은 거의 카이로스보다 5mm가 더 넓은 수준입니다. 원래 카이로스 자체도 엄청 넓은데 이것도 나인드래곤도 엄청 넓은 거예요. 그래서 기술 같은 경우는 다 잘 걸려요. 무거운 요요기도 하고 엄청 오래 돌고 슬립도 엄청 오래 가기 때문에 뭐 요요가 오래 가고 이러는 거는 문제 없이 엄청 오래 돌아요. 보이시나요? 네, 엄청 오래 돕니다. 콤보는 한 3개 정도는 너끈히 할 수 있는, 네, 그런 슬립 타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천천히 해볼게요. 대신에 천천히 해보는 대신에 요요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 됩니다. 하나만, 한 콤보만 더 버텨볼까요? 한 콤보만. 애니그마를 한번, 제가 좋아하는 애니그마. 애니그마에서 막혔네요. 일단 이렇게 콤보도 그렇게 길게 가능할 정도로 엄청 오래 돌고요. 자, 그리고 일단 나인드래곤이 이런 단순한 콤보만 하라고 만들어진 요요는 아닙니다. 자, 다른 기능이 있는데요. 자, 그 기능은 바로 모두를 놀래켰던 요요 팩토리 벤이 막 자랑했던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보세요. 샥! 자, 이렇게 손에 올렸는데도 요요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거의 이런 요요가 없었죠. 허브만 도는 형태였는데, 원래 안쪽 허브만 도는 그런 형태였는데, 보시면, 네, 그냥 이렇게 잡혀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안쪽 림을 잡으면은 요요가 바로 멈췄었는데, 이건 특이하게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네, 바로 엄청 오래 가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가꾸는 수가 있어요. 딱 잡았다가,
예, 이건 무한 그라인드입니다. 인피니트 그라인드예요. 엄청 오래 돌죠. 예. 네,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신기한 요요입니다. 그래서 엄청 재밌게 바꿔놓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살아나요. 네, 그리고 아까도 시도해봤던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레슬레이션에서 잡아갖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라인드가 그냥 돼요. 엄청 신기하죠. 다시 또 이렇게 놔가지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혁명이야, 그죠? 되게 신기했어요. 자, 이렇게 잡고 갖고 노는 거에 너무 재밌었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세워요. 그럼 끝이에요. 엄청 신기하죠? 그리고 나인 드래곤 자체가 그 C3에서 많이 봤던 형태인데, 이 안쪽 가운데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형태 있죠? 이게 무브에서도 많이 봤던 형태인데, 이것 때문에 엄청 잘 돌아요. 손가락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자, 핑거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핑거팁! 아니, 이럴 수가. 아이고, 이게 아닌데?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핑거팁! 아이고, 이게 아닌데? 다시 한번. 줄 상태가 안 좋은가 봅니다. 잠깐만요. 좀 늘려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줄이 이상했네요. 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자, 아이고! 이럴 수가. 핑거팁은 다음에 다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핑거팁이 안 되네요. 지금 보니까 나인 드래곤 갭 자체가 약간은 좁아요. 지금 약간 좁은 걸로 확인이 돼서 핑거팁을 할 때 조금 올라오는 게 있는데, 왜 원래 올라올까? 제가 좀 많이 썼나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샵! 이때야! 좋았어. 이거야. 하지만 옷에 걸렸어요. 자, 여기까지 나인 드래곤 리뷰였고요. 하나 있으면 되게 재밌을 법한 요요예요. 지금 되게 재밌게 잘 갖고 놀았던 그런 요요거든요. 화제가 되는 요요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줄을, 제가 원래 미오 스트링을 좋아하다 보니까 미오 스트링을 써가지고 핑거팁을 할 때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은 K스트링이나 좀 얇은 줄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인 드래곤 리뷰였습니다. . 네, 넘기겠습니다. 아, 그리고 기술을 해야 되는데 기술을 안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될 거예요. 지금 시간 됩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나인 드래곤으로 하는 요요 기술 강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술은요, 제가 새롭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봤습니다. 카즈키 모리 슬랙 콤보입니다. 카즈키 모리. 그러니까 저도 카즈키 모리가 누군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기술을 배우는 사이트가 있어요. 91요요.net이라고 중국 요요 커뮤니티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봤던 기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어떤 선수가 클립을 올렸던 건데, 그 중국 선수들이 그 기술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것을 파가지고 강좌를 올렸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냉큼 배워온 기술이니까 잘 보고 잘 따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그 캔디레인 2 있죠? 2. 캔디레인 2. 네, 캔디레인 2에서 시작이 되는 콤보인데,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왼쪽 줄로 가시고, 자, 이 상태에서 엄지 있죠? 엄지를 벌리시고 맨 앞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엄지 있죠? 이 엄지를 이 줄 밑에 넣어갖고 여기다 트라피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쪽 오른손 검지로요, 이걸 들었다가 이 왼쪽 엄지에 걸려있는 줄을 빼시는 거예요. 빼시면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이렇게 풀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살짝 휙 날려주시고 마지막에 요요를 이쪽으로 걸어주시면 완성이 되는 기술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인 드래곤이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이 림이 이렇게 확 도니까 그 살리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감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재밌는 요인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캔디레인 2 여기 이쪽 줄 넘어갔죠. 자, 그리고 맨 앞줄 넘어갔죠. 엄지로 트라피즈. 자, 그 상태에서 여기 밑에 줄 있죠. 그걸 치면서 줄을 날리세요. 휭. 그다음에 트라피즈. 자, 그다음에 왼손 검지 있죠. 검지. 왼손 검지를 빼주시고, 자, 요요를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자, 그다음에 요요가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그럼 이 상태가 되거든요. 여기서 바로 풀어주시면 카즈키 모리 콤보가 완성이 됩니다. 자, 요요가 자체가 조금 무거워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슬랙 앞줄 여기 슥 착. 예, 완벽하게 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지 빼시고 이쪽 줄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슥 이렇게 하시면 카즈키 모리 콤보가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나인 드래곤으로 기술 나인 드래곤 기술 강좌 카즈키 모리 콤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술 강좌였고요. 또 여러분들하고 또 재밌게 놀다가 바로 또 광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요 리뷰 기술 강좌가 30분까지예요. 그래서 30분부터 광고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바로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나요? 역시나 제가 지금 강습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K9C 때 2A 니게타 쓰실 거죠? 라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니게타 안 씁니다. 니게타가 제가 그때 당시 그걸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니게타가 그 한 쌍에 30만원 하는 요요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30만원 하는 요요를 샀었을 때 그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와, 미쳤다. 뭐 하는 거야? 어? 아, 나 같으면 안 사. 아, 되게 바보 같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정도 가격을 해. 그래서 아니, 그 가격 그렇게 안 그렇게 비싼 만큼 해. 비싼 만큼 기능을 해. 이러고 저를 암시하면서 저기 자기 위안으로 암시를 하면서 좋다 좋다 하고 썼었죠. 근데 그걸로 완전 망했었습니다. 네. 작년 프리스타일 보시면 알겠지만 니게타로 완전 폭삭 망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니게타를 쓰지 않을 겁니다. 네, 그때 당시에 좋다고 좋다고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좋다고 얘기하면 다들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저 빼고 정말 아무도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니게타 안 좋습니다. 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니게타 안 좋아요. 네. 슬립이 망한 게 2등이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예, 망해서 2등인 겁니다. 안 망했더라면 니게타를 쓰지 않았더라면 1등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니게타를 썼기 때문에 2등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챌린저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챌린저는 2년 반 정도 전에 아 아니다 그래요 2년 반 전에 팔았던 그 오프스트링 요입니다. 지금 팔지 않습니다. 나인 드래곤 베어링 세척 3개 해요? 라고 하시는데 나인 드래곤 굳이 날개 쪽 베어링 세척할 필요 없으세요. 그냥 가운데만 하시면 됩니다. 잘 안 돌면 원웨이 못 쓸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그때 보시면 알 겁니다. 원웨이도 못 쓸지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연습 안 했어요. 미안해요. 연습 안 했습니다. 그래서 즉흥으로 나가려고요. JTU 입고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리스크 테이커 클립 보내어요. 보냈다는 말씀이시겠죠? 오프 요요 입고 부탁드립니다. 오프 요요 이번에 리크리 거 들어와요. 리크리 뭐지? 리크리 중에 그 뭐냐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거 들어옵니다. 저가형 리크리 플라스틱 요요 그거 들어와요. 나인 드래곤 어디서 팔아요? 어디서 팔긴요? YJ에서 팔죠. YJ 다음 주 입고 예정입니다. 자, 나인 드래곤 사랑해요? 라고 하셨는데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네, 리크리 썸띵 부스 전국대 있나요? 썸띵 부스 잘 모르겠습니다. 썸띵 부스 썸띵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죠? 할지 안 할지 그 리크리라고 하신 네 리크리요. 오늘 프리 어느 순서로 진행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프리를 올리신 분이 두 분이에요. 그리고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랜덤으로. 30분님 감사합니다. 자, 30분 됐으니까 광고 보고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는요 어떤 거냐면 We Are Dross라는 그 요요 영화 제작 다큐멘터리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요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티저 영상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티저 영상이고요. 요요를 주제로 만드는 영화는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가 될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한번 그 세 번째 티저 영상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죠. My dream for years and years was to take yo-yos out of a child's toy and make it a sport. On a personal level, yo-yoing is my way to express myself. It's what my way to express my creativity. Without yo-yoing, I wouldn't be as confident as now. I wouldn't be on stage. I've traveled so much with that, and I've met so many awesome people with that. One, two, three, we are yo-yo is just a life changer. テレビでヨーヨーの大会を見るのが当たり前の日が来るといいなと思いますし、それができると思っています。 I got to meet so many new people that I would probably never meet unless I was yo-yoing. Yo-yoing gives me an opportunity to create something that is larger than me and then let it go and, you know, let it build into something that'll outlive me. Without the yo-yo, I wouldn't be the person sitting right here, right now, and I wouldn't be traveling the world. I wouldn't be a bartender even. So yo-yoing has changed my whole life. What was the question? Somebody asked me one time, well, what do you think that you're doing? You know, what's the thought behind that? And I just said, I'm bringing joy to children. And I don't think there's any higher calling. . 네, 광고 잘 보셨나요? 저도 되게 보고 싶은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과연 요요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어떻게 될지. 여태까지 나온 그 영상들 중에 되게 잘 찍은 영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부터 요요 하는 분들이 많이 클립을 찍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상 기술이 나날로 발전해 가고 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요. 왠지 영화 감독 한 명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자, 그러면 광고 신청, 광고는 여기까지 봤고요. 저희가 다음 요요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요 이야기 두 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물 한 컵만 주시겠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하도 얘기했더니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요요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불쌍한 나의 요요들. 초등학교 때. 네? 왜요? 재밌게 하라고요? 재밌게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제목 불쌍한 나의 요요들. 초등학교 때 우연히
박우찬 선수의 요요 영상을 보고 요요를 시작한 중2 김도영입니다. 그러나 선배들이 요요를 땅에 던지고 막 사용하고 그래서 결국 요요가 사망하고 요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에 와서 홀리요요를 샀는데 친구가 하다가 떨어뜨려서 그만 떨림이 있긴 하지만 지금 링게를 맞고 그리고 그 저희 성모병원에 잘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종 방문하는 일을 가고 있습니다. 윤종기님의 영상 보고 배우고 있고 2월에 가든파이브도 갈 예정이에요. 꼭 도와주세요! 라고 글을 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요요가, 예? 왜 그래요? 저 실장님이 자꾸 재미가 없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좀 한마디 해주셔야 됩니다. 전 분명히 재밌게 읽었는데 재미가 없다고. 저 카메라맨님께서 2번 카메라 틀어주시겠어요? 2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좀 틀어주세요. 저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뒤돌아가지고 저한테 재미가 없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많이 뭐라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1번 카메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미없다고 얘기 안 하시겠죠? 네. 지금 뒤도 안 보고 있어요. 자, 다음 코너,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사연에 채택되신 김도영님께는 저희가 그 선물로 그 제가 적립금을 넣어드릴 겁니다. 적립금이 꽤 많이 들어가니까요. 장갑도 살 수 있고 베어링도 살 수 있고 심지어 장갑, 베어링, 장갑을 또 살 수가 있어요. 엄청난 선물입니다.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안 돼 유유. 자, 안 돼 할 때요. 그 돼 할 때 안 해 이러면 짝대기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안 하 하가 맞으면 짝대기가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안 돼 할 때 안 해 짝대기 두 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돼에다가 그 짝대기 두 개를 써야 됩니다. 돼, 도, 에. 아시겠죠?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에요. 아무도 이런 거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목 안 돼 유유. 안녕하세요. YJ를 사랑하는 13살 권향섭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당첨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전해 볼게요. 5월 4일 부산에서 서울로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YJ를 가기 위해서죠. 하하하. 그리고 서울에 도착한 뒤 작은 이모를 만났습니다. 근데 작은 이모가 요요를 조금 아시는 눈치듯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YJ 페스티벌 아세요? 라고 내일 하는데 그러자 작은 이모가 진짜? 그럼 너 내일 거기 가는 거야? 나도 참가자야. 2분 풀이 통과했니? 이모는 떨어졌어. 라고 이모님이 호리젠탈 콤보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티켓을 못 샀고 엄마도 안 된대요. 그 다음 아주 충격적이게 작은 이모가 하시는 말씀. 작은 이모한테 말하지. 작은 이모는 참가자로 샀단 말이야. 말했었으면 같이 참가했을 텐데. 저는 순간 머리에 후회의 감정이 미치도록 솟아올랐습니다. 전 12시간 동안 페스티벌 생각밖에 안 들었고 이모는 결국 롱슬리퍼 대회에서 두 번째로 떨어지셨어요. 부산에 다시 와서 땅을 치며 후회했다는 사연입니다. 유유. 네, 어린이날 때 YJ 페스티벌 하시는데 못 오셨다는 사연입니다. 저희가 YJ 페스티벌 5월 5일에 한 게 가장 크게 하는 행사였고 저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행사입니다. 내년 어린이날에도 이와 비슷하게 이것보다 아마 더 크게 할 것 같아요. 그땐 정말 크게 할 거니까요. 그때는 꼭 그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 어린이날에는 엄청난 페스티벌이 여러분들 찾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제가 아까 이모님 그 뭐지? 호우젠탈 콤보 한다는 거 이거는 사연을 좀 더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본연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튼 내년 페스티벌 엄청나게 더 커질 예정이니까요. 그때는 꼭 무리하시더라도 오시는 게 후회가 안 드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사연을 보내주신 권양성님께 저희가 선물로 적립금을 또 선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사연 다 읽었고요. 자, 벌써 시간이 45분입니다. 45분이지만 여러분들이 광고 영상을 또 안 보내주셨기 때문에 댓글을 읽고 여러분들과 같이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재미없는 글이거나 언제 요요, 무슨 요요, 언제 나와요? 이거 물어볼 게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립금이 모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적립금 할 때 정자가 아니라요. 저의 기억자입니다. 적립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글에서
적립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상단에 명사 적립금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치킨 먹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치킨 먹었었는데 정말 맛있는 치킨 말씀드릴게요. 국내 아니다. 그 뭐였죠? 깐부 맞다. 깐부 치킨에 아 이거 PPL이구나.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깐부 치킨에 파닭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정말 강력 추천이에요. 깐부 치킨 파닭 정말 맛있습니다. 리스크 테이커 만드는데 몇 달 걸리셨나요? 보름달. RS 어떻게 됐나요? RS 돌아가셨습니다. 아까 그 성모병원에 입원했다는 그 홀리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랑 같이 옆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같이 그 내일만을 보고 있어요. 역시 YJ 요요 감사합니다. 저 기억하세요? 네 기억해요. 신형 와이어리스 입고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다음 주에 신형 와이어리스가 입고될 예정입니다. 윤종기님 안경 벗어봐요. 그래야 더 잘생김 이라고 하셨는데 누구예요 이거? 매니저님이 아 열혈 활동 분 하시는 분이시구나. 저희 매니저님 줄 알았어요. 일단 감사합니다. 도대체 아리스 성능 제가 그 안경이 불편해 갖고 내년에는 꼭 라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히메라 몇 분 돌아요? 라고 하셨는데 히메라 몇 분 도냐고요? 여러 분. 네 좋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와페5 재밌나요? 라고 하셨는데 엄청 재밌을 겁니다. 네. 윤종규님 RS 입고 안 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RS는 작년에 단종이 됐던 제품이라서 입고 할 방법이 없고요. RS 입고가 안 되냐는 말을 지금 한 23번째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RS라는 글자만 들어도 귀에 딱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리스크 테이크 방... 네. 백트라욱 강좌요. 백트라욱이 뭐예요? 백트라욱? 뒤에서 이렇게 백트라 거는 거요? 그거는 제가 못합니다. 개인 요요는 안 파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개인 요요까지는 제가 별로 팔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나연경쌤 이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폴로보단 효코가 마이쩡. 네, 저도요. 바이메탈 안 팔아요? 안 팝니다. 뀨님 카메라에 나와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클리커 어디서 팔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가든파이브 5층에 오시면 승리문구 체육사라고 있습니다. 승리문구 체육사에 이제 딱 가시면은 그 약간 이렇게 뚱뚱하신 사장님, 그 여자 사장님이 계세요. 라고 가셔가지고 클리커 있어요? 라고 하시면 잉? 그게 뭐야? 라고 하십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점수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이리 와! 하면서 이제 알려주실 거예요. 네, 승리문구 체육사에서도 파시고요. 뭐 카운터라고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네, 네이버에서 카운터라고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내셔널 무슨 색 머리로 오실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색으로 가겠죠? 와제에 쳐들어가서 꾀의 말가면을 벗길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무서운 친구네요. 조민규 시그니처 좋나요? 좋습니다. 훅으로 백트라 나오는 거요. 네, 그걸 제가 못한다니까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네. 이거 훅, 뭐, 요 기술 배우시고 싶은 거 있으면은 인터넷에다가 올리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바로 그때 강좌를 만드니까요. 꼭 그거 올리시면은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댓글 읽고 놀기가 여기까지 됐고요.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 코너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 코너. 이달의 요요 배틀 왕입니다. 왕, 왕, 왕! 네, 이달의 요요 배틀왕인데 이번에도 되게 굉장히 많은 참가자가 지원해주셨습니다. 무려 2명이라는 사상 최고의 인원수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랜덤으로 영상을 틀 거고요. 자 마음에 드시는 분한테 번호를 써가지고 번호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창 보이시나요? 네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투표가 진행 중이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선수 바로 투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수입니다. 첫 번째 선수 한번 1번 선수죠. 1번 선수 보시죠. 자 바로 같이 중계를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수 시작됐습니다. 자, 1번 선수 어디서 많이 본 선수인데? 네, 방금 했던 게 류이치 팝인가요? 류이치 팝이라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슬랩도 들어가고요. 기술 수준이 다양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친구인데? 뭔가 젊어 보이죠? 제가 아는 선수가 맞는 것 같은데 옛날 영상을 보낸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더 잘하시는데 옛날 영상을 보내신 것 같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거 이오리 야마키 콤보 같은데. 네, 좋습니다. 기술이 느리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네, 이 콤보는 이제 기본적으로 젠트리와 뭐 여러 가지 섞은 콤보네요. 네, 슬랙도 깔끔하게 들어가고, 네, 리턴까지 잘 들어갔습니다. 미스는 없네요. 좀 느릿느릿하긴 했는데 미스는 없습니다. 저거 개피로스였나요? 아무튼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뭔가 그 안전을 위해서 느릿느릿하게 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선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선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수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선수입니다. 자, 이번엔 드래곤아이트를 가지고 뉴 배틀에 신청을 해주셨네요. 자, 다양한 콤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얼굴을 가려가지고 제가 어떤 선수인지 알 수가 없네요. 네, 일부러 이렇게 알지 못하게 하는 쪽이 더 재밌습니다. 자, 기술 스타일이 다양한 걸 봐가지고 제가 아는 선수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얼굴을 가려가지고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전력은 앞에 1번 선수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시는 거에 따라 상황이 바뀌는 거니까 신중하게 그 기술이 좋다 싶으면 투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기 투표 안 되고요. 방금 얼굴 나왔었는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기술 요소를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성공을 잘하고 있나 이제 그걸 보시고 잘 판단해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선수도 거의 막상막하네요. 좋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리턴도 굉장히 좋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두 분 다 되게 잘합니다. 두 분 다 전력이 비슷하게 되게 잘하시고요. 이번에는 약간 막상막하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선수가 1등을 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투표 결과 다 나왔나요? 볼 수 있나요? 55분의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요 배틀 왕이었고요. 저희가 마무리 클립이 있구나. 일단은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를 55분 동안 또 진행을 하다가 마무리 클립하고 요 배틀왕 선발하고 바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하고 7분 동안 얘기할 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목에 힘이 빠지고 어깨도 갑자기 아파지고 허리도 아파지고 굉장히 기분이 엄청 좋아요. 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여기다 투표하시는 게 아니라요. 밑에 투표하는 창이 있어요. 그 창에다가 투표를 하시는 겁니다. KNRC something 부스 있냐고 벌써 세 번째 물어보시네요. 저는 모릅니다. 114에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something 전화번호를 찾으세요. 그러신 다음에 something 전화번호를 그럼 얘기를 해주시겠죠? 그러면은 something 부스 차이냐고 거기다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something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LROD 판도라 가볍규 좋다 하. 네, 그래요. 종이세 제프로스 클립 언제 나오나요? 일단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AP에도 나가야 되고요. 저희가 K9C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 요일들 제작도 해야 되고 되게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때가 됐을 때 저희가 바로 클립을 제작을 할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벨모트 다시 만들 생각 없으신가요? 있어요. 있다고 열 번째 얘기한 것 같습니다. 종기님 샤샤샤 해주세요. 네, 샤샤샤. 카운터하다가 요요 박살난 1인. 성모병원 연락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큐님 시그니처가 나오나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바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시그니처, 뭐 DJ 동진 시그니처, 뭐 나연경 선생님 시그니처 이렇게 다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팔릴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나우샘
신현 와이어리스 입건해 주세요. 신현 와이어리스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신현 와이어리스라면 다음 주에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이로스 더 이상 안 팔아요. 만들 겁니다. 만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바이메탈 성능 좋은가요?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지만 지금은 팔지 않습니다. 트렌드 요요 종목하는 게 아주 재밌어요.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트렌드 강좌 좀요. 트렌드 제게 나오면은 강좌를 바로 시작하려고 했으나 제게 지금 나오지 않는 관계로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크크 이라니 뀨 뭔가 사악해. 굉장히 인기가 많으십니다. 트렌드 강좌 좀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랜슬롯, 제가 지금 두 번째 저 아이디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물어보셨고요. 방금 말씀했다시피 제 요요가 나오면 강좌를 시작한다고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랜슬롯님, 제가 일부러 이름을 부르게 하고 싶어갖고 그랬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실수록 굉장히 힘들다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렌드 요요 설계는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와페6 언제 해요? 라고 하셨는데 와페5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와페6를 물어보신다는 건 정말 저에게 예지를 이제 묻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노는 거 여기까지 시간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뉴베트랑 어느 분이 뽑혔는지 한번 투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보여주세요. 투표 결과요? 보여주세요. 네, 잠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지워졌어요? 헐! 투표를 다시 해야 되나요? 자, 총 50분이 투표를 하셨고요. 자, 오늘의 요요 배틀왕은요, 1번 선수가 이겼다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 빨리 채팅창으로 짝짝짝 써주세요. 짝짝짝짝짝 짝짝짝짝 짝짝. 어? 모징이라고? 동점? 동점이요? 아니죠? 1번이 맞죠? 1번 우승이죠? 네, 이번 주 요요 배틀왕은 1번 선수라고 하십니다. 자, 1번 선수의 성함은요? 승재휘 선수 맞나요? 네, 승재휘 선수라고 하네요. 승재휘 선수 이번 달, 5월 달 아주 정말 훌륭한 계절이죠. 5월에 요요 배틀왕이 됐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또 상품을 또 따로 선물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 달 계절의 여왕 5월의 요요 배틀왕은 승재휘님이십니다. 자, 과연 계절의 왕자 6월 배틀왕은 누가 될 것인지 방금 만든 거 아닙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계절의 왕자라고 합니다. 6월은. 계절의 왕자의 배틀왕은 누가 될 것인지 다음 달에 꼭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시간 YJUTV는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또 남았네요. 2분 동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뀨님, 내가 내 말 무시함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방송은 제가 하고 있는데 인기는 뀨님이 다 챙겨가십니다. 뀨님이 굉장히 인기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라인드 강좌 중요, 그라인드 강좌 중요. 그라인드 강좌는 굉장히 많이 했던 강좌입니다. 유튜브 youtube.com에 들어가셔서 그라인드 YJ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그라인드 강좌에 대한 그런 동영상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거 보시면 금방 익히실 수가 있어요. 자, 제휘로스로 엄청 훌륭한데요? 제피로스가 아니라 제휘로스랍니다. 네, 엄청 훌륭한 센스입니다. 종기님 시그니처 안 나와요? 라고 지금 아까 23번째라고 하셨죠? 24번째 종기님 시그니처가 안 나오냐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00번 채울 때쯤 아마 시그니처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의 YJ 유유팀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무리 클립으로 저희가 YJ 유유 실험실 7화인가요? 네, YJ 유유 실험실 7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화 예고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YJ 유유 실험실 7화를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반갑습니다. YJ 요실험실 7화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실험은요, 눈 가리고 요요하기입니다. 제가 무슨 기술을 할지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 실장님께서 정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그대로 할 겁니다. 눈을 가리고. 눈을 정말 100% 가리니까요. 이번에 정말 이번 실험도 리얼로 진행을 합니다. 자, 홀리로 할 거고요. 자, 과연 눈을 가리고도 요요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딱 자는 거 아니다 이렇게 딱 써있는 안대를 준비했습니다. 자, 안대를 쓰고 실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 요요는 홀리입니다. 홀리. 자, 지금 딱 안대를 꼈는데요. 뻥이 아니라 진짜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근데 거의 진짜 100%입니다. 네, 아예 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지금 콧 구멍까지 가리는 안대입니다. 자,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 얘기해 주세요. 강제 리턴. 강제 리턴이요? 강제 리턴은 쉽지. 강제 리턴은 쉽죠. 콤보 해도 돼. 네? 네. 미키 사이드 콤보. 자, 도전. 잠깐만. 잠깐만. 좀만 연습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만 연습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온 것 같은데. 이 느낌이 아니야? 잠깐만. 어떻게 된 거지 지금? 무슨 상황이었어? 잠깐. 거의 온 것 같은데. 이 느낌이 아니야? 잠깐만. 어떻게 된 거지 지금? 무슨 상황이었어? 잠깐. 이번에도 되게 어렵구나. 자, 미키 사이드 실패! 자, 다음 기술 한번 넘어오도록 할게요. 다음 기술요. 눈을 가리고 핑거칩 그라인드 하라고? 해볼게요. 무서워. 이거는 안 되잖아. 잠깐. 뭐 감을 못 잡겠네. 잠깐만. 다시. 이건 안 되겠어요. 자, 핑거팁도 실패. 자, 다음 기술 얘기해 주세요. 그라인드? 일반 그라인드. 그라인드 해볼게요.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갖고. 자, 그라인드 실패. 알 수가 없어요. 요요를 띄우면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이건 눈으로 보는 기술이야. 진짜 그라인드 실패를 했고요. 자, 다음 기술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술 얘기해 주세요. 호리젠탈 콤보요? 호리젠탈 콤보? 잠깐만 해볼게요. 잠깐만요. 호리젠탈. 잠깐. 이거 무서워. 여기 뭐 없죠? 뭐 없죠? 할게요. 잠깐만. 걸렸다. 됐어. 성공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나이스. 호리젠탈 됐어요. 와, 신기하다, 이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본 결과, 말도 안 되는 기술을 줘가지고 하나도 성공 못 시켰어요. 자, 근데 제가 해본 결과, 눈을 가렸을 때는, 롤 계열 기술은 잘 됩니다. 롤 계열 기술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라인드나, 핑거팁 뭐 이런 걸 하면 순식간에 바보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YJ 요실험실이었습니다. 안녕!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 느낌이 아니야? 잠깐만. 어떻게 된 거지 지금? 무슨 상황이었어? 잠깐. 이거는 안 되잖아. 이번에도 되게 어렵구나.
정국아, 지민아, 비야, 울지마.